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분 대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인스코비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64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9일 오전 10시 7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인스코비가 지금 그뭐 감사견 관련해서 좀 지연됨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거의 뭐 17%? 거의 20% 가까이 오늘까지 좀 많이 빠졌는데, 또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인스코비 감사견 허위 보도의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인스코비는 2020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의 주가 하락이라는 허위 기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 22일 감사견 적정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상황인데, 감사견 지원 공시를 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대거 급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기사가 유포됐다며 허위 사실 유포로 주가 하락을 야기하고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코비가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대거 급락이라는 기사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게재했고, 언론사는 개연성 없는 최근 기사 등을 인용하며 주가 하락에 대한 추측성 내용으로 인스코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런 악의적 유언비어 유포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인스코비는 일단은 회사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인스코비는 재무 및 회계 등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본원 사업과 더불어 자회사들 역시 사업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찌라시 가짜 뉴스들로 인해 우려하고 계실 주주분들께 송구스럽다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저희도 직접 좀 봐야겠죠. 어쨌든 간에 그게 뭐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쨌든 간에 좀 우리는 좀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인스코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스코비 보면은 종목 분석 부분의 전자공시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사업 보고서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업 보고서 관련해서 사실 뭐그 전환권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뭐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변한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몇번 이제 찾아서 뭐 여러 가지 좀 읽어봤는데, 딱히 크게 뭐 이슈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께 주주님들에게 좀뭐 말해야 될 부분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사 보고서. 일단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마이너스였고,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도 당기 순이익 부분은 좀 올라왔네요. 올라왔고 뭐 딱히 크게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일단 영업이익이 뭐 마이너스 됐는데 당기 순이익이 조금 회복이 됐다는 거는 좀요 부분은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요. 일단 ROE 부분 같은 경우도 회복을 많이 했죠. 흑자 전환을 했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감소한 수치로 좀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이 어쨌든 좀그어좀 지연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딱히 어떠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저 또한 이제 모든 게 맞을 순 없어요. 여기 적어놓은 대로. 그래서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나마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거고요. 질문 댓글로 제가 항상 남겨드리라고 말씀드리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댓글하고 이런 거꼭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일단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일단은 여기 저항선 부분 있죠? 저항선 부분 아래까지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여기 아래에서 어느 정도 하방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다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저항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하락 구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100원 부근이에요. 100원 부근이고, 일단은 1차 목표가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여기 체크해 놓은 것처럼 3,6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를 세우시면 돼요. 1차
3,600원 정도로 목표를 채우시면 되고, 2차. 2차는 2차 같은 경우는 4,600원. 4,600원 정도로 일단은 2차 목표가 1차, 2차 이런 식으로 좀 세워 놓으시고 하시면 매매하시는데 확실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저항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21선이 받쳐주고 있는 세력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뚫린다면 하락 추세로 이평선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외인하고 기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잘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하방 에서 이제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냐? 왜냐면은 사실 이제 저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여기 하방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이 가치는 다시 좀 회복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까지는 신규 접근이라던가 뭐 아니면 추가 매수 이런 부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하방에서 자리를 잡아주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떨어져서 추세 전환이 돼서 하락으로 떨어질지 밀릴지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스톱이 제가 지속적으로 좀 방송 드릴 거고, 이 부분 항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질문 댓글로 남겨주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릴 거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다 맞을 순 없어요. 다만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요번에 이제 홈페이지가 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뭐 수익률은 여러분이 이제 좀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똑같아요. 추천 종목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 소장님이 이제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7시, 6시 뭐 이때부터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좀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전일 이제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요거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우지스, 뭐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시작 30분, 20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일봉 차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거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 매수가 뭐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어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 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여기 밑에 연락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